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류도 늘면서 스페인의 큰 도시는 물론 이제는 작은 마을이나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에 대해서도 잘 아는 한국인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스페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묻는다면 전통적으로는 플라멩고라거나 투우, 집시 등을 말했고요. 도시라고 한다면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그라나다 등을 말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는 스페인의 축구가 많이 회자되었고요. 이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낯선 길이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었고, 일생에 꼭 실행해야 할 버킷리스트에 올려 놓을 정도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특히 많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이건 역시 현실이죠. 사실 이 길에 대해서는 유학하면서 스페인에 살던 시기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요. 스페인 내에서도 방송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1000년도 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스페인 사람일지라도 이 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인데요. 결국 이 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일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느 여름 방학 중 스페인에 갔을 때 지금의 스페인 왕인 펠리페 6세가 왕세자 시절에 이 길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걷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당시 왕세자 이름으로 쓰는 프린스페 데 아스투리아스 상을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스페인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길을 알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길이지만 일종의 관광 상품으로 세계인에 내놨던 것으로 볼수 있겠죠.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프린스페 데 아스투리아스 상을 받은 2004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길을 걷는 순례객들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의 역사를 1000년 이상으로 보고 특히 11세기, 12세기, 13, 14세기의 중세 유럽의 중요한 순례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길은 쇠락했고 2000년 이전까지는 거의 잊혀졌던 길이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 여러 개의 길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 대표적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길은 소위 말하는 프랑스 길입니다. 원래는 별들의 길, 즉 카미노 델라스 에스트리아스로 불렸는데요. 이 카미노 프란세스는 생장 베드포르에서 시작해서 피레네를 넘으면서 스페인의 그 론세스바이에스를 지나 팜블로나와 부르고스 그리고 레온을 거쳐서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레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른 길들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스페인 북부의 해안 도시와 마을들을 지나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북부길, 카미노 델 노르테는
주요 도시들로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이룬이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산세바스티안, 빌바오, 산탄데르, 오비에도 등을 지납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북진해서 오포르토를 지나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카미노 포르투게스, 즉 포르투갈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프랑스 길 다음으로 최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대서양 해안을 걸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본에서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인 오포르토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걷는다면은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짧은 일정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남부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메리다와 까세리스, 살라만카, 사모라, 오렌세 등 이베리아 반도 중앙을 지나 직선으로 북진해서 오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비아델라 플라타라고 부릅니다. 주로 엑스트레마드라주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길과 중간에 만나게 되는 길이 있는데요. 스페인 남부 해안과 그라나다, 코르도바 등을 통해서 올라오는 까미노 모사라베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슬람 통치 기간에 남부의 기독교인들은 이 길을 통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북부의 해안 도시인 오비에도에서 내륙으로 내려와 루구를 거쳐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까미노 프리미티브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길에 비해서 짧다고 볼수 있죠. 까미노 잉글레스, 즉 영국의 길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포르루냐나 페룰에 도착한 후에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밖에도 순례객들의 출발점에 따라서 수많은 길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이름이 붙여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길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구체적으로는 산티아고 성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순례길이라는 것은 종교상의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신앙 행위이자 여행인 것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순례를 비롯해서 이슬람교도들의 순례 그리고 불교도들의 순례 등각 종교마다 순례와 그에 따른 순례길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물론 유럽에도 기독교 이전에 이런 순례길은 있었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독교와 관련되어서는 유럽의 세계의 길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에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아시다시피 에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오래된 순례의 목적지였는데요. 이전부터 만들어졌지만 특히 십자군과 함께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길들이 에루살렘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 역시 그런데요. 에루살렘이 멀어서 또는 이슬람 세계에 막혀 갈수 없을 때는 로마가 대안이었죠. 물론 산티아고 순례길도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에루살렘이나 로마에서 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갈수 없을 때이 역시 또 하나의 대안이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카드놀이 여러 문양을 이 길들에 대입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에루살렘까지의 순례길은 성부의 길이라고 하는데 카드의 문양으로 말할 때는 하트라고 말하죠. 로마까지의 길은 클룸버로 대입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스페이드로 대표해 봅니다. 참고로 하트는 봄과 사랑을, 클로버는 여름과 행운을, 스페이드는 겨울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이세 개의 순례길의 특징과 함께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이아몬드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내면에 새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값진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한편, 새 지역으로 가는 순례길들을 통해서 유럽의 주요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면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이미 있었던 마을과 도시가 순례로 인해서 교통과 물류의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는 더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걷는 길이 되었다는 점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찾아온 순례길의 여러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 외에도 에루살렘, 로마 등으로 지속적인 순례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순례와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서 길과 마을이 만들어지고 유럽이 연결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